우리 기준님은 내 아들내미 들어올 며느리가 궁금해서 왔다고는 하나, 어? 우리 기준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았어? 그냥 이제 나이 먹으니까 살만해? 예? 이제 그냥저냥 살만해? 하지 말라겠는데. 누가? 이게 민원 얘기가 이게 아니, 말안 하면 난뭐벽 보고 아니 얘기해야 돼? 선생님이 다 말씀 끝난 다음에 얘기하라고 아까 들어갔는데 그런 게 그렇게 힘들게 사셔가지고, 이제 작년 세월부터 우리 대주님도 그렇고, 기준님도 그렇고, 내가 뭔가를 해나가, 이제서야 내가 이제 눈을 뜨고 산다 해. 어? 이제는. 지금까지는 서로 참 머리들은 좋으신가 보다. 그래, 머리 좋다 하면 다안 좋다고 그러지. 걷다 그 얘, 저 머리 좋아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살아왔고, 내 노력도 있었지만, 내 노력으로 사는 거는 극히 드물어. 주변에 도움이 없었으면 이두 분은 참 살기 힘들었던 분들이 이분들이야. 참 고생 많으셨어. 모든 게 고생이었어. 사는 게 고생이었고, 눈 뜨고 있는 자체가 고생이었고. 어떤 분이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러지. 하는지 옆에서는 아래로 끄덕거리고 있어. 어? 여기 와서 얘기해서 내 민낯이 보인다고 해서 쪽팔린 거 없어. 여기 얼굴 안 나가잖아. 누군지 몰라. 아니, 아직 그렇게 고생 많은 거 우리 엄마는 고생, 그래. 그럼 고생 안 했다. 치자. 응? 어?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참 사느라고 참 고생 많았대. 응? 참 굽이굽이 잘 넘어왔대. 힘겹게 오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대. 작년 세월부터는 그 운이 터져서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이제는 해나갈 수 있으니, 좀 해보시래. 좀 전보다는 힘있게 좀 해보시래. 누구한테 끌려가고 누구한테 업혀서 가는 형국이 아니라 내 혼자, 내 다리로,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있다 하니 그렇게 해보시래. 아셨지? 응? 그리고 우리 이씨 자손하고 지금 이씨 자손 나비를 궁합을 본다 하는데 우리 엄마, 우리 예비 며느리 봤어? 얼굴 봤어? 네. 엄마 느낌에는 어때? 좋아요. 괜찮아? 네. 근데 우리 아들내미는 어떻대? 둘이 좋아해요. 아이, 좋아하니까 결혼한다 하겠지. 뭐 싫어하는데 결혼한다 하겠어. 엄마가 뭐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아니, 어떠냐고 물어보시길래 좋다고 근데 우리 내가 만약에 우리 이씨 예비 며느리 부모님이 와서 이 결혼을 물어봤다 하면 나는 시키지 말라고 할 거야. 왜요? 우리 기준님 아들내미가 머심애가 회탁회탁 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걸 떠받들고 살아야 되고 다 맞춰줘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지 말라고 할 거라고. 그 정도예요? 어? 그 정도예요? 엄마 아들이니까 엄마가 더 잘할 거 아니야. 안 그래? 응? 이 아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지는 놈이냐고. 우리 아들이요? 지 맘대로 하고 살라고 하고 지 소신껏 살라고 지 직성대로 살라고 하는 아이가 이 아이야. 근데 우리 예비 며느리하고는 우리 예비 며느리가 잘 받쳐줄 거야. 잘 받쳐줄 거고, 잘 이끌어 갈 거야. 그러기 때문에, 결혼의 운은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으니, 잘 꼬셔서 결혼을 시켜. 여자가 파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내미가 파혼을 할 수가 있어. 어? 가슴이 막 떨려. 왜 떨려? 두근거려. 두근거리지. 파혼한다. 안 해. 파혼 안 하니까, 잘 시키시라고. 알았지? 얘네는 언제 해요?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날짜를 지네가 잡아서 올 거야. 바로. 지네가, 아,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지네가 날짜 잡아서 올 거니까 그냥 시켜. 아셨죠? 네. 뭐 어디 가서 뭘 물어보고 뭐 하고 날짜를 잡아주세요 이거보다 이 아이들은 지네가 날짜 잡아서 올 거예요. 그럼 그냥 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올해 안에요? 내년에요? 네, 올해 했으면 좋겠으면. 저도요. 네? 저도 올해 했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감사하죠. 우리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 자체가 네. 올해 좋은 일이 전혀 없어. 아들이? 그걸로 인해서 네. 그 운 자체를 터나가라고 그래서 올해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리고 올해 지가 힘들기 때문에 누구한테 기대고 싶어. 그러면 자기가 기대는 게 누구겠어? 부모한테는 기대보지를 않았는데 누구한테 기대겠어? 지 여자친구한테 기댈 거 아니야. 그래서 힘들어서 지네끼리 그 사람이 내가 극한에 몰리게 되면 짜증 아닌 짜증을 내. 평상시에 내가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안 하던 말투가 나와. 그래서 싸울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것만 잘 해결해 나가면 이 아이들은 결혼해도 돼. 아셨지? 그래서 파혼의 기운이 있다는 거야. 하지만 답은 잘 들어. 그러니 결혼했으면 좋겠어. 올해. 아셨지? 아니면 엄마가 옆에서 부추겨. 결혼하라. 그런 중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셨지? 네. 그리고 우리 막내 딸내미 좀 봅시다.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 20대가 뭐 이렇게 애가 옛날 사람 같아. 애가 세련되고 이걸 떠나서 외모적으로 옛날 사람 같다는 게 아니고 아이 생각 자체가 애가 어른 같아. 우리 타분하게 살아.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못 살게 굴고 뭐를 달라는 거 안 주고 한 것도 아닌데 이 아이는 지 거라면 아주 끔찍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아이가 우리 둘째. 이 아이는 그냥 내비둬. 내비두면 이 아이 올해 뭐 새로 시작한 거 있어? 올해 새로 시작해서 뭐를? 일을? 작년에 시작했지. 작년에 10월에 들어갔지 직장. 작년 말에? 올해는 그냥 그렇지. 다니고 있고 현재. 이 아이는 그렇게 새로 시작했어야 되는 아이예요. 그러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또 바뀔 거야. 올 말쯤 가서 내년 초나 올 말쯤 가서 또 바뀔 거야. 바뀔 건데 그 바뀌는 게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고 더 나아갈 거야. 내비둬요? 내비두셔. 그리고 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는 좀 엄마가 좀 첫째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이는 빨리 가정을 좀 꾸려줬으면 좋겠어. 빨리 시집을. 이 아이는 가정에 차려져 있어야 지가 거기서 더 성장을 해. 혼자 너무 불안해. 모든 게 누구하고 상의를 하고 누구한테 업혀가는 게 싫어서 지 혼자 모든 걸 판단하고 지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애로 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 옆에 누군가가 있었으면 하는 아이가 이 아이. 왜 그 저희네 같은 분들한테 오면 일찍 결혼하면 이혼 수 있다 하고 좀 늦게 갔으면 좋겠다 하지. 그거는 빨리 가면 이혼할 확률이 그만큼 커. 맞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아이는 빨리 가야 되는 아이. 빨리 가서 가정을 차려야 되는 아이. 그래야 지 마음이나 어떤 성격 자체가 좀 많이 탄탄해지고 좀 편안해질 거예요. 그래서 지가 더 잘 해나갈 거예요. 이 아이 머리 좋은 거 봐. 이 아이 참 머리 좋은 거 봐. 엄마는 칭찬에 무지하게 약하구나. 어디라도 칭찬을 못 들어봤나 보구나. 맞아요. 응? 칭찬 잘 안 해요. 칭찬만 하면 고개가 좌우로 흔들리네. 나 그럼 칭찬 안 해줄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가 머리가 좋고 똑똑한가 봐. 반짝반짝 빛이 나나 봐. 어? 그래서 칭찬해 주는데 걷다 대고 이래버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칭찬을 안 해줘. 아이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 아셨지?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셔. 아셨지? 네. 응? 궁금한 거. 신랑. 뭐? 이동구 씨. 안 봤는데. 어.
아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는 그렇게 이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야. 우리 이 시대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 손끝에 내 인생 내 팔자에 바람 잘 날 없는 양반이 이 양반이야. 어? 근데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 작년 세월부터는 내 다리로 내 팔로 내 머리로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니까 좀 이제 편안하게 대차게 한번 해보시라고. 지금까지는 딴 사람 밑에 딴 사람한테 끌려서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던 분이 이분이에요. 응? 아셨지? 네? 그러니 옆에서 좀 잘 좀 해서 좀 뜯어줘. 아셨지? 다. 예? 응? 네? 다 저예요. 뭐가 저예요? 다 제가 복도다 저 사람인데. 엄마 신랑도 그렇고 엄마 팔자가 그래. 그렇고, 딸도 그렇고 다 제가 엄마가 뒤에서 그렇게 다 복도다 주고 내가 다른 사람 남의 인생은 구제 못할지언정 내 가정에 내 자식들 내 남편은 구제해주고 사셔야 되는 분이 엄마야. 엄마는 예전으로 치면 한 가정에 저기 장독대에 있다가 정한수 발언하고 빌고 사셔야 되는 분이 엄마야. 내 새끼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아셨어? 네. 어? 엄마가 잘못하고 살아와서 내가 잘하라는 게 아니고 엄마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 인생이 바뀌고 남편의 길이 바뀌어. 아셨지? 네. 엄마는 톡톡 내뱉는 게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한 번쯤 정화를 좀 시켜. 아셨지? 네. 그거는 또 인정하네? 아니 인정할 건 해야죠. 인정할 건 인정하죠. 우리 딸이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는 말을 그냥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네. 어, 인정해서도 감사합니다. 사실이니까. 그것만, 네. 그것만 조금만 그렇게 바꾸시면 하고 알겠습니다. 참 많이도 힘들게 넘어왔고 잘 넘어오셨어. 잘 버티고 오셨어. 아이들도 잘 컸고 잘 가는데 올해는 우리 큰 놈아만 조금만 좀 잡아주면 좋겠어. 네. 아셨지? 큰 놈아 힘들다 소리 안 해? 해요. 머리 많이 아플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만 잡아주면 괜찮아. 아셨지? 네. 그리고 큰 놈아 자체도 원체 강성이고 직성이라 지가 알아. 아, 내가 이래도 살 길은 있다라고 지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아셨지? 네. 궁금한 거. 없어요.